Korean. 지하철을 가격도 저렴하고 노선도 많고 깨끗해서 좋아요. 버스 탔다가 지하철로 갈아탈 때 돈 조금만 더 내면 환승할 수 있어서 돈도 절약되고 좋아요. K-Wave Korean! 와, 차가 많이 막혀서 늦을 뻔했네요. 지하철을 타고 오시죠. 막히지도 않고 제 시간에 딱딱 도착하는 신속한 지하철. 대중교통은 뭐니 뭐니 해도 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그 사람 없인 버스도 탈 수 없다. 자자자자자잔! 나 제가 바로 마법의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카드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게 다 가능하거든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들도 아주 많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찍고 내리면 지하철을 탈 때 무료이거나 또는 몇백 원의 추가 요금만 내고 탈 수 있어요. 맞아요. 큰 버스가 갈 수 없는 곳은 마을버스가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 진짜 마법의 카드네요. 이 교통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돈을 충전해둬야 하니 부지런해야 합니다. 충전은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어플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외국인 친구들! 컴온!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이 궁금해요. 우빈아, 야, 우리 오늘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너 서울 오는 거 오랜만이랬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잖아. 버스랑 지하철 중 뭐가 더 빠를까? 친절한 형이 또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일단 지하철을 타려면 서울역에서 4호선 지하철을 타면 돼. 서울역에서 오이도행 열차를 타서 사당역에서 내리면 되거든. 그리고 사당역에서 초록색 2호선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방배 방향 열차를 타면 돼. 방배행 열차를 타면 강남역에 도착. 끝이야. 내가 강남역으로 마중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형. 나도 알아봤는데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는 402번이랑 421번이 있네. 너도 알겠지만 이 버스에서 내릴 때는 꼭 하차벨 눌러라. 너 저번처럼 내린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형 알겠어. 아디오스. 형 진짜 우빈아! 오랜만이에요 형. 잘 지냈어? 진짜 잘 지냈죠 형. 하차벨 잘 눌렀니? 눌러서 왔잖아요 형. 이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전 카드에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못 가요. 충전 please. Ready nos. 충전 뿅. Set to be a hero ace. 충전 뿅. 살아났어. 이만 가봐야겠어요. 버스 놓치면 안 돼요. 다음 버스 타면 되잖아.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 이 마법의 카드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탈 수 있어서 너무 편해서 좋아요. 지하철 2호선에서 잠든 적이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똑같은 역이었어요. 2호선은 서울 도시 중심을 동그랗게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코리안!